모발부터 두피까지 한 큐에 삶의 질이 아주 수직 상승하더라고요. 예민한 타입이다 보니까 잠을 좀 푹 못 자거든요. 몸이 막 천근만근 그런 게 확실히 덜하고 진짜 완전 신세계. 하, 이거는 저한테 정말 없으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냐면요, 바로 삶의 질 상승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알차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템은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뷰런치 드레싱 워터 트리트먼트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워터 트리트먼트예요. 그래서 원래는 물 제형인데 이제 물이랑 만나면 크림으로 변하는 그런 제형입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히팅감이 좀 발생을 해서 마치 스팀팩을 받은 듯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제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원래 쓰고 있던 제품인데 광고 제한이 들어와서 뭐 테스트고 뭐고 이런 거 패스하고 광고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단순히 모발 케어만 해주는 제품이 아니에요. 바로 이 두피 케어까지 해주는데요. 이제 다들 두피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 하나면 모발부터 두피까지 한 큐에 다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제품들이 다 두피에 써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써봤을 때 뭔가 이게 헹궈내도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고 좀 기름기도 평소보다 일찍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아무리 두피에 써도 된다고 해도 모발에만 썼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두피에 써도 막 양조절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써도 전혀 무겁지가 않고 막 기름기 빨리 올라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 제가 왜 삶의 질 상승템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보통 시중에 헤어팩이나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이 도포를 하고 한 2, 3분 방치해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8초면 된대요. 뿌리고 8초 후에 헹궈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피랑 모발에 도포를 하고 쪼물쪼물하고 바로 헹궈내면 됩니다.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이 시간은 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뿌려주고 쪼물쪼물하고 바로 헹궈내면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뭔가 바로 헹궈내라고 하는 게, 근데 그러면 헤어 트리트먼트 효과가 있을까? 진짜로 머릿결이 부드러워질까 싶잖아요. 진짜 이렇게 헹궈낼 때부터 손에 닿는 그 느낌이, 어머, 물미역이야 뭐야? 이렇게 돼요. 진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바로 결과물이 나와버리니까 삶의 질이 아주 수직 상승하더라고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헤어케어 제품들은 향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샤인머스켓 청포도 향이 나요. 근데 막 그런 화장실 방향제 향이 아니라 진짜 상쾌한, 뭔가 향긋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향 안 맞으면 진짜 뭐 헤어케어 제품이든 바디케어 제품이든 아예 못 써요.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타입인데 이거는 향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쓰면서 썰이 두 개가 있어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쓸 때 이게 뚜껑인 줄 알았어요. 보이시죠? 이 하얀색이 뚜껑인 줄 알고 이거를 그냥 떼서 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뚜껑이 아니고 이렇게 돌려서 여닫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혹시 이거 구매하시면 이거 뚜껑 아니니까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썰은 제가 두통제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촬영용으로 받은 거고 두통제 쓰고 있는데, 제가 그 두 번째로 구매한 게 한겨울에 완전 한파일 때 재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택배를 딱 뜯었는데 원래는 이 색이 이게 정상인데 하얗게 뭔가 내가 알던 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문의를 했는데 이게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좀 얼면 그럴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실내에 반나절 정도 두면은 원래대로 돌아온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행히 돌아와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진짜 처음에 불량인가? 뭐지? 아니면 내용물이 좀 바뀌었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얼어서 그래. 그러니까 날 추울 때는 그냥 이렇게 욕실에, 따뜻한 실내에 반나절 두면 돌아온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이거 구매했는데 이렇게 얼어서 받는 뽕동스들이 있을까봐 반나절 실내에 두면 된다. 제가 헤어케어템은 진짜 잘 갈아타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간만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만난 데다가 뭐 방치할 시간도 없고 뭐 사용할 때마다 떡짐이나 막 머리 무거움 뭐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진짜 정말로 삶의 질 대폭 상승이라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 뽕도수들도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측에 요청을 해가지고 할인 링크도 받아왔거든요. 그 할인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바로 영양제입니다. 요 조합이에요. 요거를 세트로 제가 먹는데요. 이거는 일단 힌트 딥 아시아 간다라는 제품이고, 이거는 옵티헬스 굿나잇 케어 락티움이에요. 자기 전에 함께 먹는 제품입니다. 둘이 거의 짝꿍으로 항상 같이 챙겨 먹어요. 저도 이제 영양제, 건기식에 한 관심 하는 사람으로서 이 락티움이라는 성분은 알고 있었어도 이 아시아간다라는 성분은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이거는 유튜버 윰님이랑 지난번에 만났을 때 윰님이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둘 다 각자 하나씩만 먹을 때는 약간 아리까리? 그렇게 좋은가? 잘 모르겠는데 싶은데 두 개를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잠을 진짜 못 자요. 잠귀도 밝고 잠자리에도 예민하고 워낙에 조금 예민한 타입이다 보니까 잠을 좀 푹 못 자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기본으로 한 3번, 4번은 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위도 진짜 잘 눌려. 그리고 잠이 들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항상 피곤한 거예요. 전날 뭘 안 했어. 뭘 안 했는데도 잠을 못 자니까 다음날 또 피곤하고 또 피곤하고 또 피곤하고. 그래서 진짜 막 아르기닌이랑 이런 거를 필수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전에 이 두 개 조합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눈이 팍 떠집니다. 아침 8시만 되면 눈이 팍 떠져요. 알람 없이. 제가 뭐 원래 잠귀가 밝아서 알람 소리 같은 거 굉장히 잘 듣거든요. 근데 알람 소리를 듣는 것과 내가 피곤하지 않은 거, 약간 개운하게 일어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먹고 자면은 다음날 알람 없이 되게 개운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먹는다고 해서 잠이 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막 수면을 유도해주고 이렇진 않은데 그 자는 동안 수면의 질을 조금 높여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다가 한 세 번, 네 번은 기본으로 깬다고. 근데 이거 두 개 먹고 자면은 진짜 한두 번 깨는 것 같아요. 아예 안 깨진 않은데 그것도 그날그날 좀 다르긴 한데 확실히 새벽에 깨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막 천근만근 그런 게 확실히 덜하고, 그래서 정말 요즘 삶의 질이 너무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처럼 수면의 질이 완전 바닥이다. 그 수면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늘 만성피로를 달고 산다 하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짜잔! 요거 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입니다. 제가 머리 숱도 많고 손상모다 보니까 머리를 말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전에 붙임머리 때는 더 했어요. 이 손상모와 붙임머리 콜라보, 머리 진짜 안 마르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머리 말리는 데만 진짜 한 40분 정도 걸려요. 정말 머리 말리는 게 힘들어서 머리를 감기 싫을 정도로, 그 정도로 머리가 안 마르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붙임머리였을 때 유튜브 영상을 보고 뭔가 나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완전 신세계. 이게 젖은 머리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젖은 채로 그냥 머리를 감아주고 머리가 좀 젖어있는 채로 이걸로 이렇게 찝어가면서 고데기 하듯이 해주면은 머리가 마르면서 펴집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를 말려주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말리면서 생머리, 스트레이트 스타일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좀 크게 헤어에 뭐 컬을 막 이렇게 넣지 않는 분들, 뭐 생머리 스타일링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원래는 막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고 고데기로 머리 펴고 그렇게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역할을 한 큐에 해주다 보니까 진짜 그 준비 시간이 너무 단축이 잘 되는 거예요. 삶의 질 완전 상승이다. 이거는 그냥 저처럼 단발머리인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특히나 붙임머리 하신 분들 너무너무 강추해요. 이게 젖은 머리에도 쓸 수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건조된 머리에도 쓸 수 있거든요. 모드가 있어요. 근데 다만 막 컬을 넣고 이런 건 안 돼요. 컬을 넣는 제품은 아니라서 나는 이렇게 컬을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에어스트레이트보다는 그 에어랩 을 더 추천드려요. 아무튼 저처럼 생머리 스타일링 많이 하시는 분들, 컬 많이 안 넣는 분들 요거 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 진짜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의 삶의 질 상승템은요, 많은 분들의 삶의 질을 좀 멱살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에어팟입니다. 에어팟 프로예요. 저는 프로2고요. 이거는 저한테 정말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좀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을 자주 오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필수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 버스 안에서 계속 통화를 하시거나 계속 이제 옆자리 분과 대화를 이제 끊임없이 나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좀 소리에 예민한 타입이다 보니까 뭐 버스가 이제 아무래도 달리다 보면은 이렇게 흔들리면서 거기 이제 커튼이랑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쇠붙이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가 나요. 근데 그게 진짜 반복적으로 계속 들리면 너무 거슬린단 말이에요. 저만 그럴 수 있는데 진짜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노이즈 캔슬링 제품을 만나기 전에는 약간 이어폰을 꽂고 있어도 은은하게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그런 환경 소음들이 있었는데 노이즈 캔슬링을 만나고 나서는 지금 이 순간 나와 노래만 존재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이거는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의 인생템이겠지만 진짜 저한테는 없어서 안 되는 진짜 저의 제2의 심장 같은 존재랄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려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듀센 28 어드밴스드 치아 미백제 플로랄 민트향이라는 치약이에요. 그 사용감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쟁여두고 쓰는 미백 치약이에요. 이거를 제가 처음에 접하게 된 계기는 제 지인분 중에 전직 치위생사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추천을 해주신 거거든요. 단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28단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조금 시리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시림 현상 못 느꼈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28단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쓴다고 해서 막 치과를 다녀온 듯이 치아가 막 하얘지고 이렇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쓰다 보면은 어느샌가 약간 그 치아에 거슬리던 그 누런기가 서서히 나아지는 게 보여요. 그렇다고 막 하얀 이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 누런기, 그 누런기가 조금씩 잡힌다. 아무래도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하루에 한두 잔씩 꼭 마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점점 치아 그 누런 착색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치과에서 미백 치료를 받아도 결국은 제가 실생활에서 커피를 끊지 않는 이상 그거는 도돌이표잖아요. 나는 커피를 끊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치과 치료는 의미가 없겠다 했는데 요거를 정말 꾸준히 쓰니까 효과가 눈에 보여가지고 이거는 제가 절대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심각한 누런기라면 병원에 가셔야겠지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거울을 볼 때 나 혼자 좀 거슬리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정도라면 아마 이 치약을 꾸준히 써주신다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뷰센 치약이 올리브영에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는 게 조금 더 이득인 느낌이더라고요. 막 여러 개 묶어서 칫솔이랑도 묶어서 파는데 그 세트로 파는 칫솔도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이왕 사실 거면 칫솔이랑 같이 사셔라. 자, 이렇게 오늘은 정말 실생활에 좀 좋을 만한 저의 삶의 질 상승템을 찍어봤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질 상승템은 뭐가 있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Think little Jackie and Jill would notice one gift gone. Let's open up that bag and see.